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문가들은 오늘 또 장 마감 전략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의 의견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문가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시장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? 이번 한 주도 마지막으로 치닫고 있습니다. 마지막 대응 전략 좀 알려주시죠. 네, 오늘 이번 주 시장의 움직임들을 살펴보면 좀 기간 조정이 지속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다소 좀 아쉬운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기간 조정 이후에는 주가는 다시 상승세로 좀 전환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. 우선은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정규장에서는 조정을 받았고 시간에 선물 시장에서는 좀 상승을 했다가 재차 탄력이 좀 둔화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거기에 따라서 상승폭을 좀 둔화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는데요. 그래도 반도체 섹터의 강세가 한국 증시를 그래도 코스피 시장을 좀 상승권을 유지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전일 미국 시장에서는 마이크론이 좀 생산 가격 하락으로 인한 생산을 20% 감산할 것이다라고 발표가 있었죠. 지난번 SK하이닉스도 칩 생산에 대한 20% 감산에 대한 부분들을 발표를 했고 마이크론 역시 발표를 하면서 거기에 따른 수혜로서 삼성전자는 주가가 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오늘 그래도 우리나라 시장이 좀 상승권을 좀 유지시켜주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. 그로 인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가격 방어에 대한 부분들은 좀 수혜가 예상되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좀 긍정적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.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 이제 금요일 시장에서 옵션 만기를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좀 미국 시장도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좀 짙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. 한국 시장 역시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고 선물 쪽에서 폭 들어오긴 합니다만 대형주에서만 어느 정도 컨트롤이 이루어질 뿐 개별 종목들에 있어서는 좀 탄력이 좀 둔화되는 모습들을 좀 보이면서 당분간 좀 기간 조정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시장에서 외국인 수급들이 좀 지켜주고 있고 환율 역시 뭐 강한 뭐 약세로 전환되는 모습들은 아니기 때문에 조정폭은 뭐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. 시장은 좀 박스권 장세에서 움직임이 이어지는 상태 속에서 테마주에 대한 순환매는 좀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조정을 크게 겁내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자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체크를 해봤고요. 그렇다면 이제 이번 주는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고 다음 주에 저희가 어떤 이슈나 일정들을 좀 살펴봐야 될까요? 네, 이제 증시는 이제 연말로 다가서면서 이제 굵직한 이슈들은 이제 FOMC 회의 하나밖에 남지 않은 것 같고요. 다음 주는 23일에 있을 FOMC 의사록 공개와 각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을 통해서 지속적인 스탠스가 좀 발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전일 같은 경우에도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로 인해서 시장 탄력이 좀 흔들리는 모습들이 이어졌기 때문에 다음 주도 뭐 동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. 하지만 의사록에서 좀 덜 매파적인 발언들이 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조정폭 자체도 뭐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슈에 좀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25일에는 미국의 또 블랙 프라이데이로서 소비가 폭발하는 시기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최근 블랙 프라이데이의 흐름들을 살펴보면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쪽에 대한 매출향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혜주로서 좀 우리가 결제 관련된 종목 섹터라든가 소비재 섹터 그리고 반도체 섹터에 대한 흐름들은 충분히 좀 기대감을 좀 갖고 좀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요. 그 점 참고하셔서 일정 체크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다음 주 일정 저희도 잘 준비를 하고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서영원 전문가님 또 이번 주도 저희 마감 전략 알려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.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생 많으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